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많은 분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최근에 어떠한 이슈들이 좀 논의가 되는지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예, 그 이번 주에 그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사실 그 지난 그 4월 총선 이후에 밸류업이 이제 그대로 이제 갈 것이냐, 뭐 자초되는 거 아니냐, 동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걸 보고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게 밸류업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이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느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이번 주에 보면 이제 뭐 금융주들이 이제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당국을 출입하다 보면은 총선 전하고 지금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뭐 총선 전에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것저것 밸류업 관련된 뭐 시어머니처럼 뭐 이렇게 코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간섭을 하거나 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총선 이후에는 뭐 어제 뭐 영수회담 내용을 보고 나서도 그 여러 가지 뭐 평가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내용을 얘기 듣고 조금 더 이제 좀 야당 쪽이나 야권 쪽 얘기를 좀 더 폭넓게 듣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무진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숨통이 좀 트이면서 좀 자율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 당국에서 관련된 이제 밸류업 백풀도 사실 이제 지난 1월 이후로 한 번도 진행된 게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당국 분위기를 봐도 뭔가 이제 새롭게 뭔가 좀 해보겠다 그런 거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좀 일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입장에서 조금 더 속도전을 내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국에서는 좀 열심히 뭔가 해보자는 분위기라서요. 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정들이 5월에 좀 대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기게 될까요? 예, 그 이번 주 다이어리를 한번 쭉 보시면서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게요. 네. 5월 2일 날, 그 목요일 날이요. 저 오후 2시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그 밸류업 2차 공동 세미나가 그 진행이 됩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밸류업 관련된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때 중요한 게 거래소랑 그동안 안에 이제 그 금융이랑 준비한 게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라 향후에 중요한 게 어떤 공시를 하면 되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밸류업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 되는지 그런 거 관련된 초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초안이 만들어지면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쭉 상장사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새롭게 이제 그 공시하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투자하실 때 어느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새로운 이제 그 투자 정보가 요번에 이제 그 밸류업을 하면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초안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공개가 될까, 어떤 내용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저 분류가 될까, 그런 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공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향후에 허위 공시를 만약에 상장자들이 했을 경우에는 금감원의 그 허위 공시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자율 공시를 하고 페널티는 좀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금감원 페널티를 받는 게 이게 작은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기업들도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처럼 우리 장이 쉬고
하루 뒤인 5월 2일에 오후 2시부터 관련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핫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기게 될까요? 예, 이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엠바고가 또 걸린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이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 엠바고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제 이 밸류업 관련된 초안에는 한 네 가지 정도 내용이 이제 담긴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제 내용을 보면 현황 진단입니다. 사실 이제 그 상장사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지배구조 어떤 수익성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황을 이제 진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목표 설정 내용,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밸류업을 그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쭉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담기게 되고요. 셋째는 이제 계획의 수립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경영 전략으로 이제 가게 될지 그런 것도 이제 상장사들이 해야 될 거고요.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나 추진 일정 그런 것도 이제 공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이행 평가 및 소통입니다. 관련돼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그 투자자들과 소통을 할 것이냐 그 내용인데요. 그 이 소통을 하는 그 대상에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과 에 대해서도 어떻게 소통할지 그거를 상장사들이 이제 밝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요런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이제 나오게 될지 그걸 보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기업들이 공시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아마 이제 공시를 하겠구나 하는 걸 투자자들이 미리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기업들이 바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좀 기업들이 특히나 좀 타격 혹은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계획으로 어떤 뭐 중장기 로드맵으로 어떻게 소통할지 이게 약간 벙벙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유념해야 될 그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결국 공시 강화 방안인데요. 새롭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런 내용인데 그중에 하나를 보면 상장사가 목표로 삼은 주가 순자산 비율, 그 PBR이잖아요. 그러니까 PBR을 목표를 몇 배까지 이제 높이겠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거를 상장사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왜 이행하지 못하게 됐는지 그 달성 실패 이유를 공시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게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됐는데 모든 기업이 그거에 대해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약간 이제 답답한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을 상장사 입장에서는 공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대신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실패 이유까지 그거를 이제 공시해야 된다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최종 안에 포함될지 이 초안에도 들어갈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어쨌든 간에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보다는 사실 주가 관리에 조금 더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에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들어가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4월 달에 한국 거래소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들하고 좀 간담회도 하고요. 좀 의견 수렴도 이제 접수를 했는데요. 4월 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어떤 부분을 이제 공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안이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바라고 있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이게 초안에 반영될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동안에 쭉 그 현 정부가 해왔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기업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서 이게 주가가 사실 이제 좀 내려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뭐 그 카카오가 또 이게 나눠지게 되면서 여기 관련된 또 그런 주가나 그런 것들이 또 내려가고 지금까지도 많이 좀 카카오 주가는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거를 제어하거나 어떠면 기업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해 상관없이 쪼개기 상장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그 가이드라인 밸류업 그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될지 그것도 좀 관심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뭐 제대로 이제 시행하면은 주가가 13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해가지고 좀 그 당시 이제 화제 그 간담회도 열고 했을 때 올 초에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이제 포럼 모임인데 그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이사회의 어떤 그 독립성 강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런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개선 부분이 이번 밸류업 초안에 어떤 부분을 공시하냐 그런 부분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이게 좀 저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총선의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로 됐고 지금 뭐 밸류업이 뭐 사실 그 뭐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시선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이런 걸 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 뜨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허위 공시에 따른 금감원 페널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연기금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연기금 관련돼서는 이제 금융위에서 그 지난 3월 달에 이제 포함해서 이제 밝힌 게 연기금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개정안에 따르면은 투자 대상의 어떤 그 회사가 기업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수립과 소통을 어떤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이제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게 점검을 하려고 하면 그 관련된 어떤 밸류업이나 그 관련된 내용을 공시를 관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를 안 할 경우에는 이런 연기금이 어떤 점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도 그런 걸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 기업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런 걸 제대로 투자하지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연기금의 어떤 투자나 그런 것들은 받기 힘들 거고요. 사실 그게 관련돼서 연기금이 위탁도 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좀 기피하거나 투자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공시를 그냥 무시해서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투자 섹션에서도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벌써 뭐 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것들이 언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일정들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월별로 해서 일정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요, 5월 달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관련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가요. 5월 중에 이제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상반기적으로,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관련된 공시 규정 시행 세칙이 이제 개정됩니다. 그렇게 되고 하반기 일정을 보면 7월부터 이런 관련된 재고 계획,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냈던 거를 기업에 이제 자율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기업부터 이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챙겨서 볼 게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이런 밸류업 관련된 걸 잘 만들어서 먼저 그 1호
1호 이런 밸류업 공시를 하게 될지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고 그거에 따라 이제 주요 기업들이 1위서부터 10위권까지 쭉 이제 순서대로 보다 보면 관련돼서도 어떤 기업은 잘 됐다, 어떤 기업은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만약에 어떤 기업은 그런 걸 자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또 언론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차원에서 여기는 했는데 이쪽에서는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업들 사이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관전 포인트로 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재미난 좀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일정은 어떻습니까? 예, 국회 일정도 사실 중요한데요. 이 관련된 이제 세제 그 인센티브가 관련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7월 말에 이제 세제 관련된 그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제 법인세 관련된 이제 좀 그 깎아주는 그 밸류업을 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리과세를 통해서 이제 깎아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도 그 관련돼서 좀 그 주주들한테 이제 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7월 말에 한번 보아야 될 텐데 이제 세금 문제는 다 이제 정치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이제 작년도 세수 펑크가 이제 지금 한 5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이제 기록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안을 그대로 이제 받을지 아니면 이게 이제 개인 뭐 기업 쪽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 하더라도 어떤 배당 소득에 대해서 주주들의 어떤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표심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그 부분을 또 받을지 그런 부분도 7월 말에 그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금투세 부분도 폐지가 될지 수정이 될지 아니면 2년 유예가 될지 그 부분 세 가지 갈래에서 아마 결정될 전망인데 이것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그 밸류업 세제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조금 더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